여기서 미국 현지를 연결해서 저도 좀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김수영 특파원. 예, 아직 네, 개표는 끝나지 워싱턴입니다. 않았는데 지금 두 후보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기자회견은 먼저 바이든 후보가 열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자신이 승리하는 길로 가고 있다. 인내심을 가지고 개표를 끝까지 해보자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말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We believe we're on track to win this election. We knew because of the unprecedented early vote and the mail-in vote, and it ain't over till every vote is counted, every ballot is counted. 바이든 후보의 기자회견이 끝나기 무섭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대선에서 크게 승리했지만 그들이 선거를 훔치려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는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리 선언을 했습니다. We were getting ready to win this election, so our goal now is to ensure the integrity. So we'll be going to the U.S. Supreme Court. We want all voting to stop.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을 예고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을 통해서 우편 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분명히 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는 부정선거를 불러온다고 이미 수십 차례 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금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대법관까지 막 임명돼 있는 상태여서 공화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구성돼 있습니다. 우편 투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백악관 앞에 시위대가 많이 모여 있다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상황이 어떤 겁니까? 네, 몇달전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열렸던 백악관 앞 라파에트 광장에는 오늘도 1,000명 넘는 시위대들이 모였습니다. 시간이 늦어지면서 상당수가 해산하기는 했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 선언을 한 만큼 내일 다시 이 집회가 열리거든요. 이 시위는 다시 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